자, 근데 요즘에 그 걸그룹들이나 아이돌들이 편의점에 가서 본인들만이 뭐 사가지고 조합해서 먹는 것들이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하세요. 진짜요. 프리스틴도 그렇게 그럼 먹는 거예요, 평소에? 엄청 많아요. 어떤 거 주로 편의점 가서? 네, 제가 와. 편의점 레시피를 개발해서 이름까지 붙였어. 어, 어떤 이름 있어요? 이게 따르보나라인데 제 네. 이름 레나를 결합해서 레나르보나라라고. 아, 네. 레나르보라. 그건 저작권 때문에 그렇다. 레나르보라. 자, 그러면은 우리 딸들 중에서 편의점 우리 시현이 언니는 편의점 진짜요? 어, 진짜요? 집에서 장 담가 먹고 김치 해 먹고 이 인스턴트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장독대에다가 우리 장, 방송 아무도 안 본 거야 이거는 앞에 텀밭을 다 해가지고 막 할 정도로 유기농 누나 언니를 데리고 가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는 걸 하나 알려주세요. 알았죠? 자, 가보시죠. 네. 자, 갔다 와. 네. 근데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편의점 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 숙소에서도 제일 가깝고 제일 음식이 맛있고 다양한 그런 맞아, 맞아. 그리고 진짜 비밀인데 연습하다가 몰래 잠깐 나올 때도 있어요. 아,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네, 아주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그러게 시간이 너무 짧지 않아? 저 진짜 바로 바로 아 진짜. 아니 근데 연습생 하고 그러면 막 다이어트 이런 거는 괜찮아? 네, 저희 회사가 다이어트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자유롭게 너무 자유로워서 오히려 그 거기에 계신 분이 저희 다이어트 걱정해 주셔가지고 이거는 이 시간에 먹으면 안 될 텐데 맞아 계산하다가 이건 빼 이건 안 돼 아, 이건 안 돼 살쪄 살쪄 이렇게 다 왔어 여기다 여기 함께하는 아지트 아지트 이제 홍보라운드 하루라도 안 들으면 안 들으면 아쉬워 안녕하세요 일단 뭐부터 사야 돼 저 레나르 보나라를 치즈볶음면은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야 나 이거 처음 봤어. 우유를 넣어서 만들어봤어요. 이야. 이런 이 정도 우유에 네. 우유만 넣으면 나름 또 저지방이야. 햄버거 세트 먹는데 콜라 제로 먹는 것처럼 이거 좀 빠지면 너무 서운해요. 이 라면 속 치즈를 꼭 두 개. 이런 게 또 있구나. 이게 진짜 많이 따로 팔아요.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따로 팔아가지고 레나르 보나라 맛있겠다. 아니 오늘 이런 거만 하면 안 돼? 엄마가 빼야 돼? 아니, 이렇게 먹는 걸 처음 봤네. 편의점 조합이 요즘에는 막 그 SNS 화제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냥 평범하게 먹는 걸 싫어하는 거야. 다 섞어 먹더라고 그냥 요즘 친구들은. 내가 왔더라. 편의점에 왔더라. 와. 아니 이거는 뭐 크게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유, 저희 다 사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이걸로 요리가 돼? 네, 네. 요리가 됩니다. 진짜 다 만들 수 있어요. 불도 없는데? 편의점의 묘미가 뭡니까? 뭐야? 불 없이 전자레인지를 한 방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줄 거야? 레나보나라? 네, 그럼 레나르보나라를 레나르보나라. 부탁할게요. 네, 레나르보나라의 주재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 치즈 라면이 필요하고요. 네. 거기에 제가 매운 걸 못 먹어서 이 레시피를 개발하게 되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중화시켜줄 수 있는 우유. 아, 중화. 아, 중화. 또 저희가 치즈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 치즈의 우유의 고소한 맛을 더불어 패주기 위해 이 치즈. 아, 치즈 있어야 돼. 라면 있어야 속에 돼. 치즈가 꼭 필요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제가 레나르보나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유아는 뭐예요? 네, 저희 레시피는 순대 치즈 밥입니다. 순대 치즈 밥? 네, 이름이 제 이름을 따서 순대 치즈 밥이 유하입니다. 오. 자, 오늘 다수 딸들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딸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어, 이루하지 마, 초보가. 먼저 당연하게도 라면을 익으려면은 네, 물을 담아야죠. 잠깐만 지금 라면에 우유 넣은 거예요? 네. 우와. 까르보나라처럼.
저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자레인지에 또 돌려야 돼요. 치즈를 녹이기 위해서. 괜히. 오빠 지금 뭐 야, 네 이루 좀 하지 마. 이렇게 이루다 하네요. 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두 개 넣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살짝 지나가는데 맛집 냄새 난다. 맛집 냄새 나. 까누보라 그 냄새 향이 벌써 나잖아요. 우유가 데펴지면 저 못 드시는 것 같은데. 나왔어요, 누나. 네, 제 레나로 보나라가 맛있는 가루인데 치즈 맛을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기호에 맞춰서 드시는 거예요. 레나라 보나라. 레나라 보나라. 어머. 리액션이 다르죠. 우리 젊은 친구들 대박 맛있겠다 이러고 있는데. 아, 진짜 이거 내 레시피야. 처음 알았잖아. 이것도 하나가 아니야. 아빠 내가. 여기에 이제 단무지 있잖아. 정말 대박. 와. 아니 이 점도가 까르보나라 점도가 나오네. 끈적끈적한 게. 맛있어. 뿌듯합니다. 뿌듯합니다. 네, 이 와중에 순대가 완성됐답니다. 말하는 사이에 또 순대 비빔밥. 이야. 일단 이거 먹고 우리가. 와. 네. 사진 이거 찍어봐. 와. 또 계란을. 누나 저 반숙 까는 거 봐요. 반숙. 여기 땅을. 난리 났어 이거. 아니 이거 봐.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좋아진다 우리. 너무 신기하다. 비주얼 좋네. 어때요? 맛있죠. 요거는. 맛있어. 야, 이 반숙을 이렇게 공을 알려줄게요. 반숙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 위에다가. 순대를 하나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 올려놓고 대박. 김으로 위를 이렇게 안 떨어지게 이제 김으로 싸서 이렇게 환상적이다. 이게 반순치, 반순치. 들어가야지. 반숙, 순대, 치즈, 반순치. 자꾸 이름 만들지 마. 자꾸 이름 만들지 마. 진짜 맛있게 드신다. 진짜 맛있어. 맛있네요. 아니 짜고 매울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짜고 아주 맛있게 매콤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딱 맞아 떨어져 이건. 와. 누나 또 이거 먹고 또 분당에 새벽에 혼자 편의점 가서 이런 거 막 사진 찍히기만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편의점 음식은 우리가 프리스틴한테 대접을 받은 거고 네. 중요한 건 우리 핫식딸들 누나 또 목표가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또 엄마 밥 다시는 엄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밥을 우리가 해주는데 우리 멤버 중에 가장 멀리서 정영이 저도 중국에서 왔는데 집에 안 간 지가 1년 넘었거든요. 어머님 만든 집밥을 되게 먹고 싶은데 혹시 중국 쪽은 혹시? 우리가 조금 약간 그 중국 집밥은 어떤 거? 공샤오로라고 그런 공샤오로? 그 고기가 있어요. 그게 삼겹살 고기예요. 삼겹, 삼겹. 네. 그리고 그 돼지 껍데기까지 있어요. 네. 그건 너무 먹고 싶어요. 그거 있고 또 있어요? 또 빠바오판이라고. 빠바오판. 아 약밥까지. 아 전혀. 아 그 맞아요. 그 약간 찹쌀 같은 약밥이랑 비슷해요. 진짜? 약간 쫀득쫀득하면서 달달한 그런.
요리거든요. 그럼 저희가 시간 돼서 중국 집에 가면 엄마가 우리 딸 오면 그 음식을 항상 해줘요? 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네. 그거 진짜 먹고 싶겠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열심히 화이팅해서 짜요에서 해보죠. 오케이. 야, 오늘은 와, 오, 야, 멋진 데서 하네. 야, 이거 부담스러운데. 아니 이렇게 고급스러운데. 야, 이렇게 해놓고 맛없게 해서 욕 먹는 거 아니야 이제? 요리하기, 야, 아기 다 재료도 너무 좋다. 자, 그러면 전화가 아귀찜이랑 계란찜이고, 네. 시연이랑 아이가 그 마파오 파파네 그 파파 파. 샤오로. 오케이. 샤오로. 손을 씻고. 누나? 밖에 누나? 언니 일로 와. 알았어. 드디어 다혜랑 나랑 함께 해. 시켜 나를 그때 그때. 어, 일단은 돼지고기를 물을 끓여. 삶아서. 그 다음에 돼지고기 한 번 삶아. 언니 수건을 적셔줘. 그래? 언니가 칼질을 해봐. 나는 못하겠다. 그래 언니. 역시. 파기름 좀 먼저 내야 될 것 같아. 저기 썰어주면 돼. 집에 건 걸 들고. 언니 칼질 잘해요. 씻어놓으라 그랬어요. 지금 빨리 끝내야 돼. 이거 어떻게? 좀 즐겁게 그치? 하면 안 될까요? 파이브 에이브. 다이어피스가 왜 이렇게 든든하지? 믿음직스러워. 진지가 널 만났어야 되는데. 냄새나. 오! 약간 제육볶음 같다. 맛은 완전 중국 맛이야. 그치? 너무 맛있어. 이게 향신료가 들어가서. 계란 다섯 개 다섯 개 정도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치? 계란도 방법 있어요? 맛있게 하는 방법? 야, 계란찜을. 아, 이거 물 비율이 좋아해. 계란찜은 누나 나중에 해도 금방 하지 않아요? 아, 이거 풀어놔야지. 넣어놓으려고요. 몇 개를 넣고 넘쳐. 물이랑 섞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넣어, 알았어. 와, 계란 저 찜 넘칠 것 같은데. 아, 너 안 넘치면 어떡할래? 되게 잘한 거죠. 이거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이거 놔두고 누가 대놓으면 그냥 전자레인지 한 번. 그럼 하나는 꺼놓고 되지. 하나는 이렇게 해놓을까요? 왜냐면 지금 해봐서 실패라면 빨리 다시 다리. 절대 실패 안 한다니까. 와, 진짜로? 예, 그래도 어떻게 여자가 살림이 30년인데 결혼집 하나를 못하게 넌 죽어야지. 자, 오늘 죽는 모습을. 죽는 모습을. 다 준비는 돼 있어요. 기사 좀 기사 인터뷰 계란찜 호상이야 호상.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너네들하고는. 뭐가 넘는 치냐고. 아, 누나 지금 놔두라고. 나중에 보라고 누나. 왜 후적후적거리세요? 아니 이거 후적이 맛있어. 넘칠래나? 제 이제 찹쌀 깔아야 되겠다. 찹쌀. 언니, 언니의 도움이 필요해. 우리 이제 내가 이제 옮기고 해줄까? 야, 내가 지금 안 그러지 마, 진짜로. 뜨거워, 뭐 하는 건데,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나 이렇게 이렇게. 약밥을 저기에서. 잠깐만. 어머, 언니! 이게 안 뭉쳐지지 아직. 다시 뒤집어, 아 그대로 다시 뒤집으면 돼. 그렇지. 식혀야 되나? 그래야 또 식혀야지 되나? 약밥이 바로 뜨거울 때 하면 안 되고. 뽕 빠져야 되는데. 맞아. 좀 식어야 되나 보다. 아, 그런가 봐. 자, 누나 물 끓여요. 물 끓어? 네. 엄마, 이게 물 끓는 거야? 네. 생각을 일단 놓. 더 끓어. 더 끓어야 돼. 더 끓어야 돼, 누나. 물을 끓는 건 팔팔팔 끓는 거지. 이거는 끓는 게 아니지. 오케이. 팔팔팔. 야, 물방울집을 끓는 거냐? 이거 웃기는 애네. 자, 팔팔팔 기다릴게. 팔팔팔. 팔팔팔. 오케이.
이제 아무튼 느낌 난다. 느낌 나. 딱 좋아. 보시오. 아, 감칠맛 너무 맛있어. 야, 이 집은 맛집인데? 그러니까. 매콤하니. 좋게 잘해. 아직 안 됐다니까.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오, 왔어. 왔어. 잘했어. 여기 옷 편한 거 입고 오라니까. 살구니야? 오, 맛있는 냄새. 와, 냄새가. 조금만 있어요. 거의 다 됐어. 언니,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 참기름 좀. 와. 왔어. 왔어. 자, 앉아요. 편한 거 입고 오라니까. 정말 직접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한 시간이요? 그 몇 명 온 거야? 저희 세 명. 세 명 그러면 같이 이렇게 동료잖아. 어? 동료니까 서로 친하게 이렇게 한 잔씩 우유 한 잔씩 하고 얘기 좀 나누고. 그렇지? 같이 해. 괜히 안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 너무 어려운 거를 했어. 그러니까. 라면으로 할게. 난 진짜 라면 얘기하라고. 진심으로. 왔어. 빨리 앉아. 안녕하세요. 로우 형이 팔 기니까 하나씩 갖다 드려. 어떻게 드려요? 뭐라고 주시는데. 생선을 왜 아무튼 못 먹어? 생선이 어딨어? 아구가 생선이 잠시만요. 와, 진짜 냄새가. 와. 아, 저 죄송합니다. 아, 저 따껍질 해가지고. 아, 아이고. 갖다 놓자, 이제. 오케이. 갖다 놓고. 계란찜도 누나 된 거 다 됐어. 된 거지, 이것도? 계란찜 다 됐어. 응. 아가들? 참깨 없어? 그치? 진짜 대박이에요. 와. 별경 씨, 우리 열심히는 했는데 약간 맛을 잘 몰라가지고. 네. 봤을 때는 정말. 어때? 네. 비주얼. 비주얼이 저희 어머니 만든 것보다 좋네요. 저기부터 한번 먹어봐봐. 하나씩 먹어봐봐. 어머니야. 어머니야. 진짜 정성껏 우리 만들었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었으면 좋겠다. 먹다 갑자기. 이거 어떡하지? 냉정하게 해야지 오빠들이 누나랑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괜찮아? 맛있긴 할 것 같아. 이제 느끼네. 이제 느끼네. 이제 진짜로 얘기하려는 거야. 이제 느끼네. 이게 한국식이죠? 아니, 되게 향신료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한국에서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오, 다행이다. 그 전통을 따라갔어요, 중국 전통을. 네, 네. 상추하고 뭐 팔각 이런 거. 맞아, 팔각. 이게 자, 다음 두 번째 무슨 맛이라 그랬지 아까? 빠바오빵. 팔고방이라고 우리나라. 빠바오빵. 우리나라 약밥 비슷한. 약간 비주얼 저거 좀 밀어줘, 우리 그. 아니, 비주얼 봤을 땐 짜장밥 같아. 약간 볶음밥, 그렇죠? 짜장밥 올려놓는데. 근데 아까 중간에 만든 가정이 좀 식지를 않아서 이게 뭐지? 이렇게 붙지를 않고. 깜짝 놀랄 거야, 그 맛이 중국이랑 우리랑 똑같은 건가, 그러면? 좀 식지? 모르겠어. 나는 그걸 먹어보질 않아가지고. 그 맛이 나요? 그게 맞아? 이게 급판이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한데 이게 뭘 더 해야 돼요? 쌀이 달라요. 쌀이 하얀색인데 좀 완전 쫀득하거든요. 완전 찹쌀. 근데 그 맛은 비슷해. 자, 여러분.
찬이. SF9에. 자, 아기찜 먼저 아기찜. 야, 아기찜은. 예. 아니, 아니야. 아니, 근데 아. 아이돌이 아기찜 나오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뭐 술안주도 아니고. 사실 누나가 또 이거 배우려고 또 마산까지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아, 갔다 왔는데요? 아, 니네 그 쉬는 동안 마산 또 그 갔다가 먹어봐봐. 콩나물이랑 해가지고. 어, 나 아까. 그냥 콩나물 먹어. 콩나물 같이. 콩나물 같이. 어, 나 아까. 그냥 키커. 예. 자, 뭐 살코기만 일부러 쓸데없는 뼈 안 넣고 살코기만 해서 콩나물부터 막 먹어봐, 자. 아, 맛있었으면 좋겠다. 아, 뭐. 자. 솔직히 표현해줘. 아, 솔직히 진짜 오케이. 정말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 했다는 게 중요해. 원래 저거 식당물이잖아. 저거는 사 먹어야 돼. 근데 저게 이제 미역 같은 거 많이 넣고 있는데 그런 거 안 넣었어. 맛있어? 어? 자, 그냥 억지로 그랬어. 왔다 왔다 왔다. 그러지 마. 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맛있는데 어. 매워? 하나 맵습니다. 일부러 맵게 맞아. 어, 일부러 맵게 맞아. 정말요? 네가 아까 그 매운 고춧가루 얘가 넣는 바람에서 엄청 많이 넣었거든. 얘 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불 써야 돼요? 불 써야 돼. 됐어. 야, 이거 아니야. 야! 너무 어 애기 입맛이네. 매운 거를 싫어. 못 먹어요. 아유, 그걸 근데 그럴 때 계란찜 먹어라. 자, 계란찜 갑니다. 이제 계란찜 치즈를 어, 비주얼은 아니고 엄마가 해준 거랑 지금 느낌이 그 근데... 비주얼은 약간 다른데 맛을 봐야 비주얼은 다를 수밖에 없지 내가 지금 네. 엄마랑 같이 그리고 너무 깊숙이 찌르지만 밑에 탓을 아, 아니야 아, 근데 겉은 진짜 정말 갑자기 시커먼 거 나온다 미숙 선배께서 정말 신경 많이 쓰셨어 계란찜에 혼을 다 넣었어 맞아 어. 진짜 먹으면 저 눈물 날 것 같아 아 눈물까지는 아닌데 진짜 울 진짜 거는 진짜 웃고 와 저거야 저거. 난 처음 해봤다 계란찜에 치즈는. 어. 대전이야지. 어. 어 대전? 떠가지고. 와. 지금 치즈가 들어가니까 맛있는. 지금 저희 집 온 것 같아요. 아 진짜. 저 어머니 생일. 어. 찬이네 거실이 됐구나. 집이 집인 것 같아요. 재력가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우리 두 친구 덕분에 또 이렇게 요리 준비한 다 같이 맛있게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 먹어보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밥좀 먹어 밥이랑 같이. 나 먹어. 야 오늘 요리가 우리나라 퀄리티가 다른데요. 하우츠 하우츠. 하우츠. 아 하우츠. 밥 더 줄게. 너 밥 한 먹어. 그러니까 양식료가 그냥 있네. 우리 아기찜이 뼈가 근데 우리가 살만 몰랐어. 좀 그건 좀 뼈가 있다. 내일은 어때? 내일 음악 방송 없지? 내일은 내일 있어? 내일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너랑 있는 것처럼 해. 개인 방송이야? 뭐야? 신경 쓰지 말고 먹으라고 오늘. 아, 네. 또 안무 연습하면서 또 다이어트 하니까. 근데 너네 처음 만나는 거야, 오늘 여기서? 아니요, 음악 방송에서 몇번 인사. 사실 우리가 빠져줘야 되는데 눈썹이 눈치 없는 거야. 아니요. 저는 여기 잠깐. 여기서 씨 같이 밥을 먹고 있는 누나 되게 눈치 없는 행동이랄까 지금. 너나 빠져. 엄마 들어 얼마나 나 눈치 의지하는데. As long as you're here with me. 정말 이렇게 맛있는 집밥 같은 밥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꼭 잘 돼서 저희가 멋진 무대로 보답 그게 보답이야 아, 좋은 얘기 했다 해외로? 네 아까 되게 소심스럽게 얘기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TV로 뵀던 분인데 이렇게 실제로 봐서 너무 영광스럽고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느낀다. 아, 잘 먹었습니다, 누나. 아, 고맙습니다. 아,